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바벨론 제국과 성경, 바벨론 제국 정책과 1, 2차 포로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 제국책 131쪽에서 137쪽의 대용입니다. 히스기야는 연장받은 생명 15년을 다 살고 난 후에 죽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문하세는 12살에 왕이 되어 55년을 통치하는데, 그긴 세월을 동안 통치하면서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 발과 아세라를 섬기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등 온갖 악행이라는 악행은 다 저질립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요시아 왕이 그렇게 잘했는데도 문나세를 기억하시면서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무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무나세의 악행이 도를 넘자 하나님께서는 무나세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가 회개하자 다시 남 유다로 돌아와 왕의 일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에 그들이 문나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에 문화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문화세에 이어서는 아문이 왕이 되고 그 뒤를 이어 요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무이또 전투에서 언급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아 왕입니다. 요시아 왕은 오랜만에 다윗의 길로 간 남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으나. 무기도에서 에굽의 바로누구와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이 죽자 남 유다의 백성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삼았죠. 어쨌든 무기도 전투에서 승리한 에굽의 바로누구가 하란까지 진격했으나 하란을 재탈환하지 못하고 아무 성과 없이 되돌아 내려왔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애굽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을 남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끌고 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 김이 남유다를 통치할 때에 초기에는 애굽을 섬기며 애굽에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꺾고 근동의 새 주인이 된 바벨론이 남유다를 압박하자 할수 없이 바벨론을 섬기며 바벨론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3년 만에 여우야 김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다시 친애굽으로 돌아섭니다. 여우야 김이 바벨론을 배신하자 바벨론은 아람과 모압과 안문 동맹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치러옵니다. 열왕기야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우야 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살이 올라오며 여우야 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문자손의 부대를 여우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이맘은 곧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줄게 하지 아니하시니라. 바벨론은 이때 남유다보다 먼저 애굽을 공격해서 애굽을 바벨론의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열왕기와 24장 7절입니다. 애굽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라. BC 605년 애굽을 점령한 바벨론이 남유다에 들러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천재 청소년들을 임질로 끌어간 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청소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후 여호야김이 죽고 BC 598년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되지만 왕이 된지 3개월 만에 에스겔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예루살렘의 우수한 인력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여호야김도 끌려갑니다. 이것이 2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여호야김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역대하 36장 10절입니다.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우야킨을 바벨론으로 잡아 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아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바벨론은 3차에 걸쳐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어갑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즉 4명의 천재 소년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의 소위 고위 연봉자들, 머리 좋은 우수 인력 1만 명을 끌어간 것을 말합니다. 1차 포로들은 너부가네살의 인질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였고 2차 포로들은 바벨론성을 세계 제1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고 기술자들을 끌어간 것입니다. 3차 포로는 예루살렘의 포도 농사나 지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하급 단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럼, 1차 포로와 2차 포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BC 605년 예루살렘에서 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천재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너버가네살은 이때 굉장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그의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그 프로젝트 내용을 말합니다. 다니엘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육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유다에서 끌려온 10대 소년들에게 바벨론 언어와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 바벨론이 남유다를 경영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대규모 제국주의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고속도로 건설 비용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 바벨론 제국 경영 산업이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이데올로기 교육이라 할수 있습니다. 1차 포로에 이어 BC 598년 바벨론은 2차 포로들을 끌어가는데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한 1만 명의 예루살렘의 고급 인력들을 함께 끌어갑니다. 2차 포로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기 12년 10달 5일 전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큰 정체성 혼란 가운데 괴로움을 겪은 그룹입니다. 이 2차 포로들은 자신들의 잘못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상들을 원망하며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만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끌려온 포로들은 70년이 되기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오히려 잘 살아남아 후손들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열심히 알리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후손 가운데 학계 스가리아, 에스라, 느에미아와 같은 월등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3차 포로는 바벨론의 시위대장 너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잡아간 것을 말합니다. 이 3차 포로들을 끌어 가면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의 두녹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녹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즉 예루살렘에 쓸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예루살렘은 초토화시키고 무거운 놋은 깨뜨려서까지 다 들고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포로 다니엘과 포로 에스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기입니다.